오늘의 포커스. 제가 이제 일종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언론사들에게 윤 의원의 압박을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김건희 띄고 명품 이 다섯 글자 검색하기.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에 김건희 띄고 명품을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개의 보도가 있었는가 제 개수로 따져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중에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한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제 그 대목을 짚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관련 주제를 어쨌든 논란 삼아 다루어주는 언론이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옳지 않은 방향이든 이젠 감히 고마울 따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로는 여러분들 일단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뒷목을 좀 먼저 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 물론 언론의 외부 기고나 언론의 기조나 뭐 논조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함정 취재 논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남일보의 어떤 보도는 함정 취재 논란 정도가 아니라 이 소식을 그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정재형의 정변잡설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수사와 단서에 가짜 뉴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처음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좀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요,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형 변호사라는 분이 자신의 기고를 하신 내용인데요. 영남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일전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터넷 언론에 의해 영상과 함께 보도됐다. 깜짝 놀랐지만 주류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꿈쩍하지 않는 맥락을 짚어보니 가짜 뉴스였군 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 뉴스를 박멸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가진 대통령실과 대책팀까지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묵묵부답인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 대구시장님의 리더십을 이젠 대통령실도 배워야 할까 보다. 영남일보 정재형의 정변잡설 수사의 단서와 가짜뉴스라는 제목입니다. 애써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해설이라면 받아들이겠으나 멀쩡히 영상을 보고도 그러니까 제대로 봤는지 일단 되묻고 싶고요. 영상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변호사라는 분께서 이 정도의 기고문을 어떠한 지역신문에 싣고 이런 말을 뻔뻔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진실에 접근하는 눈과 귀를 가리려는 처신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이 마지막,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제가 이 결론을 보고요. 사실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에 오전에 일어나서 이 글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언론에 버젓이 실려있는 아무리 외부 기고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재형이라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견 가지실 수 있죠.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까? 그 보도라는 거를 제대로 보신 게 맞는 겁니까? 어떠한 편협한 시각과 편향된 시각으로 어떠한 매체를 규정하고 어떠한 보도를 규정해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의견들을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 가짜뉴스를 박멸하자? 어떤 대목이 가짜뉴스였습니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비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런 글과 이런 의견과 이런 생각이 실제 어느 한켠엔 존재하며 이런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서 이런 보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보도 국민일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여론전 겨냥한 야권의 노림수다. 일단 세 가지를 국민일보에서 꼽고 있는데요. 우선 역대 특검 수사 사례에서 봤듯이 수사 상황이 사실상 생중계되며 총선 기간 내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것도 맞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점을 여권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정략적인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최종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야당 입맛에 맞다라기보다는 현재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쌍특검과 김건희 특검 더불어서 이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배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대목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TKPK 할 것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용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70%를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검사가 최종 임명되는 그 시기쯤에 뭐 의견 조율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고 치면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을 아무튼 반영해서 이 특검을 공정하게 출발하고 그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적법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이런 것들은 우려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의 의중을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의 여당 내에 있는 그런 실제 우려들을 반영한 기사이긴 하나 크게 뭐 걱정할 것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야당의 노림수다?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노림수가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민들의 바람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제목이 이렇네요. 김건희 명품백 함정 취재 계속되는 언론 윤리 논란.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대환영합니다. 함정 취재 논란에 대해서는 취재 윤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공론의 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엇이든지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 앞으로의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함정 취재 계속되는 언론 윤리 논란 지금 뭐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하셔라! 이 논란을 보도하시고 열심히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그것은 별개다. 별개의 문제다. 저희 특종 보도 때도 첫 번째 가장 앞단의 보도에 함정 취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라는 질문을 제 입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가 충분히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입으로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면 열심히 주장하시고 열심히 설득하시고 열심히 토론해서 어떠한 것이 공익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 언론 취재 윤리를 다시 한번 되잡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다만 그것은 언론과 학계의 논리이고 사법적으로 수사 절차를 통해서 김영만법이든 뇌물죄든 무엇이든 간에 강제 수사를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공개할 의무는 우리
수사기관에 있다. 이 대목은 별개로 짚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영부인의 명품백 논란과 언론의 침묵, 이라는 제목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대목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몰카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서 앞서서 소개했던 언론 윤리 논란, 취재 윤리 위반, 함정 취재 논란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즉 함정 취재 논란은 별개이고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북일보는 짚고 있는데요.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영부인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은 말과 행동이 담긴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검찰이 즉각 수사를 벌여야만 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 방송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압수수색, 벌과금 공포 분위기 속에서 크게 위축된 언론의 자기 검열 강화가 침묵을 강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때문이다. 100% 동의합니다. 언론이 마땅히 보도해야 할 뉴스 가치가 높은 이슈나 사건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는 무보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제가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와 언론의 선택적 무보도 경향은 매우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언론과 검찰의 편향적 태도이자 선택적 태도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오롯이 바로 설 방향은 아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지적해야 마땅하다.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입을 꾹 닫다는 검찰의 행태와 똑같다. 모든 게 선택적이란 점에서 검찰과 언론은 초록이 동색이다. 전북일보의 영부인의 명품백 논란과 언론의 침묵이라는 대목의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디어스에서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위기는 뭐하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것이 공정이냐라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미디어스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함정 취재 논란과는 별개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위반 혐의가 짙고 인사개입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사건을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 즉 MBC와 KBS 이사장들은 국민권익위가 대검과 경찰에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지목을 하면서 강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국민권익위는 뭐하고 있는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는 점, 검찰의 강제 수사, 인지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서 전북일보에서 다뤄봤고요. 미디어스가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 대검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의뢰했던 KBS 이사, 박문진 이사장들은 대부분이 아니라요. 그 명분이 김영란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해야 되는 지적과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서도 KBS 박문진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수사 요구하더니 점점점 이 보도와 전 한국일보 고문인 이충재 주필이 김영란법 주무기관 권유기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한국일보 논설위원 협잡에 걸렸어도 김건희 비리 혐의는 남는다. 뭡니까? 검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딴 식의 답변을 하고 있지 않나. 국민권익위의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질 않고 있나. 이 양대 기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소수의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지금껏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
사실관계 근거에서 반론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왜 그런데 언론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짚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사는 국민일보가 또 다른 결로 여권은 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나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짚진 않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실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파장을 낳을지는 대통령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선택을 할 것이다. 심판이란 용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선택한 그 거부권을 수용하든 거부권을 아무튼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이후에 불어닥칠 국민들의 비판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혈압이 좀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흥분하지 않으려 하는데 아까 영남일보가 좀 세게 제 뒤통수를 때렸고요. 나머지 이어지는 이런 우리 기관들, 우리 세금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저희가요 열심히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할 일을 안 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비판을 하라고 언론이 존재하는데 그 언론들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좌파의 앞잡이를 하는 행동입니까? 하도 제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꼭 되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한 특정 정파의 앞잡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는 그런 국민과 시청자분들, 구독자들의 목소리를 믿습니다. 답답하네요. 자, 오늘 특별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프리뷰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포커스 마지막 대목을 잠깐 짚을 건데요. 자맹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빠르면 이제 아마 오늘이겠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과연 악수를 둘 건지 그것이 묘수인진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이틀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거취를 표명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표직 사퇴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 향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총선 구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장고를 거듭한다는 것은 어떤 배경이냐. 첫 번째,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김장연대라고 부릅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택이 아주 세게 이 김기현 대표에겐 다가왔고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 둘째, 그 앞단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최고위원을 뽑아놨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의 김석기 최고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최고위원 자리에 남아 계신다면 아무리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한들 비대위가 바로 구성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는 물리적으로 못 쫓아내니까 여론으로 압박한다. 아니면 당내 여론을 좀 기류를 바꿔서 김기현 대표를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인 것인데 이 두 가지 대목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총선에 출마하시려고 했던 분이 김기현 대표 말고요. 출마하시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쏙 그 출마 카드를 접었습니다. 왜 접었겠냐?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제까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은 왜 박아놨으며 이 울산 남구에 출마하시려고 했던 뭐 남구청장 했던 분인가? 이분은 왜 출마 카드를 접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김기현 대표의 원래 기조는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 당권도 지키고 지역구도 지키겠다라는 것이 본래 자신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과 동시에 당내 기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오늘 오전자로 나온 얘기를 보면 비대위원장설에 한동훈, 김한길, 그리고 뭐 김대, 뭐 한대희, 김병준 여러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인즉슨 방 빼고 물러나라, 장제원처럼 불출마해라 라는 것인데 이렇게 장고를 한다는 것은 과연 악수일까요? 묘수일까요? 제가 사실은 윤심과 장심의 대결에서 장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섣불리 예측했던 복덕방 평론가로서 제 예측은 틀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과연 이런 엄청난 폭풍우 속에 압박 속에 김기현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리를 지킨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김기현 대표라는 이 5선 울산 중진의 김기현 대표는 어마어마한 자존감과 욕망과 기회주의를 탐닉했던 기존 정치인들의 한결과 다르지 않을지인데 과연 어떠한 거래가 있을지 어떠한 압박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의 부산과 부산 사상과 울산 남구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당내 여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3선 중진 장제원과 5선 중진 김기현은 입장이 또 다릅니다. 5선 중진의 김기현이 이번에 불출마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시장이요? 이미 한 번 했는데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시장이야 장제원 의원의 꿈이기도 하고 아직 못 해본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의 뭐 용산에서 어떤 카드를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카드가 없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카드는 없다.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인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함께 예측해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